둘, 셋, 야! 나는 길을 걷고 있던 도중 무거운 수레를 끌고 지쳐 보이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나는 할머니가 안타까워 수레를 끄는 걸 도와드렸다. 아유 할머니! 아유 이렇게 무거운 걸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 총각 안 그래도 되는데. 아 아니에요. 아 어디까지 올려드리면 돼요? 별건 아니고 저기 산 정상에 보이는 집 보이지? 저기가 우리 집이야. 네? 그 매일 저기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 항상 수레로 30년 내내 올라갔지. 다 왔다. 아유, 아이, 젊은 사람이 벌써 이렇게 지치면 어떠나? 응? 아유, 그러게요. 아, 저 이만 가볼게요. 아이, 총각, 그러지 말고. 아이,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내가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있다네.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이, 됐어요, 할머니. 아이, 잠깐이면 돼. 자, 바로 이 시계야. 우리 영감탱이가 들고 다니던 시계인데 이미 나이를 먹어서 지금 하늘에 있어. 자네가 이제부터 쓰게나. 자, 여기. 아니에요, 할머니. 아유, 제가 이렇게 귀한 걸 아유, 어떻게 받아요? 아유, 그리고 딱 봐도 너무 낡아서 들고 다닐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아이, 골동품처럼 보이겠지만 아이, 사실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네. 네? 시간을요? 그래. 아이고, 아이, 그러고 보니까 내 정신 좀 봐. 아이, 시간이 늦었네. 아이, 잘 가게 총각. 시간을 되돌린다고? 난 오래돼 보이는 골동품 같은 시계를 선물로 받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시계?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 하지? 역시 복권 당첨번호를 안 뒤 시간을 돌려서 부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걸? 아, 그리고 여자한테 차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고백하고 차이면 시간을 되돌리는 거야. 그럼 나는 안 차이고 완벽한 남자가 되는 거지. 나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길을 걷고 있었다. 아저씨! 아이 괜찮으세요? 아이 괜찮으세요? 난 그때 생각했다. 정말 이 시계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 그 생각과 동시에 시간이 되돌아갔다. 아저씨! 위를 보세요! 위를! 뭐야? 저기 고맙네. 자네 덕분에 살아왔어. 하마터면 이 깔려 죽을 뻔했지 않는가? 아휴, 다행이에요. 아휴. 누구야? 박씨, 이게 뭐로 좀 잘 들라니까? 아이, 미안하네. 아휴, 다행이다. 후. 정말 이 시계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잖아. 그 할머니 말이 진짜였어. 정말 이 시계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단 말이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다. 눈을 떠보니 나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시계는 길에 떨어져 깨졌다. 내가 사고를 당한 건가? 그래도 살짝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시계에만 있으면 시간을 되돌리면 되니까 시계를 주어야만 해. 나는 시계를 주우려고 온 힘을 다해 움직였지만 몸이 꼼짝하지 않았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진 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야, 뭐해? 내 숙제 해왔어? 아, 미안. 어제 깜빡 졸아서 못 해왔어. 야, 장난쳐? 선생님한테 혼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 미안해. 아, 진짜 킹받네. 너 요즘 안 맞아서 정신 못 차린 거지, 어? 진짜 미안해. 내가 열심히 해올게, 진아야. 알았으니까 매점 가서 빵이나 우유 사와. 5분 준대. 1초라도 늦으면 뺨 한 대씩이야. 그 친구는 자기 숙제를 저에게 시킬 뿐만 아니라 빵 셔틀, 온갖 일을 시키며 항상 저를 괴롭혔습니다. 봐, 또 진아 심부름 왔나봐. 아이고 불쌍해라. 아, 뭐가 불쌍해? 못생겨서 그렇지 뭐. 아이, 얘 조용히 해. 듣겠어? 아, 지가 들으면 어쩔 건데. 맞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이 진아라는 아이가 전학을 오고 저를 괴롭히고서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모두 저를 무시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진아야, 여기 빵 가져왔어. 에? 어, 그래. 근데 초코빵은 없었어? 어? 어, 없었어. 야, 내가 팥빵 먹는 거 봤어? 아니면 어? 초코빵 아니면 나 안 먹는 거 몰라? 어. 야, 먹어. 어? 너 먹으라고 내가 공짜로 사주는 거야. 아, 하지만. 진짜. 안 먹으면 너 죽는다. 얘들아, 얘 봐봐. 땅에일린도 먹는다. 아이고, 어지간다. 냄새. 오, 냄새다. 복수할 거야. 반드시 복수할 거라고. 저는 진아에게 복수할 날을 기다리며 꾹꾹 참고 있었죠. 여러분들, 쿠키를 만드는 법은 잘 배웠죠? 친구와 2인 1조로 주말에 집에 가서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 오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친구들과 쿠키 만드는 과정을 사진으로 꼭 찍고 인증해야 수행평가 점수를 둘 다 줄 거니까 한 사람만 만들고 오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이만 수업 끝. 귀찮아. 쿠키 만들 줄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어? 야! 어? 아니, 내가 니네 집으로 갈 테니까 니가 혼자 다 만들어. 인생샷은 같이 찍어줄게. 어?
알았어. 어느 날은 그 친구와 같은 모둠이 되어 모둠 활동을 하기 위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는 쿠키를 만들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야, 나 오늘 여기서 휴대폰 할 거니까 다 만들면 인증샷 찍고 나 집에 갈 거야. 빨리 만들어! 빨리! 그때 저는 갑자기 좋은 복수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두 과자 쿠키를 만든 다음 활짝 웃으며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우, 맛있겠네. 친구는 과자를 먹고 얼굴이 빨개지더니 발작을 일으켜 옆으로 쓰러졌어요.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해석. 첫 번째 이야기. 할머니에게 받은 시계가 깨지면 모든 시간이 멈춘다. 그 남자는 고통스러운 사고 난 시간에 멈춰 평생을 살아가야만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일진 친구는 치명적인 호두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호두를 조금만 먹어도 발작을 일으키고 죽을 수도 있었죠. 친구에게 호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호두 과자 쿠키를 줌으로써 그 친구에게 복수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25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제보를 해주시면 그 내용을 토대로 재밌는 상황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